자, 제비 오늘 복화 2회 10일이네요. 어떤 내용 배웠나요? 장소를 말하기. 장소를 말하고 거기에 뭔가 있다 얘기하는 거 배웠네요. 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It is a park. It is a park. It is a park.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이죠? 하나의 공원. 하나의 공원이라는 뜻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 무엇이죠? 무엇이니? 공원이다. 어디니? 공원이다.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엇이 영어로 뭐죠? What?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What is it? What is it?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 is a park. It is a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Children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 아이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Child인데요. 아. Child는 무슨 뜻이죠? 아이. 예. 이거는 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수라고 해요. 네. 오케이. 보통은 여기에 S를 붙여서 여럿이라고 아이들 이렇게 할 텐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Child가 뭐로 바뀐다? Children. Children이 돼야지 이게 복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럿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럼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Children은. 여럿이니까 여기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는 am, is, 그리고 are가 있는데 are가 여럿과 함께 쓰는 거죠.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 있다. there는 원래는 거기에 라는 뜻이지만 여기는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there 가 뭐뭐들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there are children 합쳐서 아이들이 있다. 그 다음에 at the playground의 뜻은? 그 운동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어디죠? 요렇게 하면 그 운동장. 이거 이건 무엇이겠는데 at the playground 하니까 그 운동장이고요. 어디죠? 어디 이건 무엇이 아니고요. 어디에? 운동장에 누가? 아이들이 뭐 한다? 됐습니까? 만약에 뭔가 하나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There is. 그렇죠. There is를 써야 돼요. 됐습니까? 지금 여럿이 있으니까 There are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Okay. At the playgroun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어디에? 운동장에. Okay. 계속해서 Look. It is a playground.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A playgroun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is it? 그렇죠. What is it은 무슨 뜻이죠? 무엇이니? 그것은. 그것은 무엇이니? 아, 그것은 운동장이지. 딱 보면 모르니. Hey.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오케이. 언어의 뜻은 또 하나의. 그렇죠. 또 하나의 라는 뜻이에요. 다른 운동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운동장 말고.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그렇죠.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Many children. 무슨 뜻이에요? 많은 아이들.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 여럿이니까 또 있다란 얘기할 때 is가 아니고 are. 비동사 are 쓰고 있어요. Okay.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At the par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영어로 하면 뭐죠? What?
there. Where though? What은 무엇이에요? 네. Okay. There is a boy at the park. 그렇지. There is a boy at the park. A boy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남자아이. 그럼 안만 길어봤자? 이? 남잔데? He. 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 He am이에요. He is에요. He are에요. He is. 그래서 이번에 있다라는 얘기할 때 is.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를 써야죠. 남자애가 한 명밖에 없네요. There is a boy at the park. 오케이, 뭐라고요? There is a boy at the park. 오케이, 좋아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